우와 우와 보인다 보인다. 물이다. 우와 우와. 어 너무 신비로워. 너무 설렌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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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바다랑 산이 같이 있는 건 참 좋다. 네, 네. 진짜 좋아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네. 바다에 또, 너무 지루해. 네, 산만 있으면 또 답답하거든요. 너무 살고 있는 것 같아. 아, 나 그거 봤어. 뭐? 여기 악어산대. 뭐? 여기 악어산대. 악어? 어. 진짜요? 가끔 보인대, 진짜? 악어가. 악어? 그래? 응. 악어랑 친해지지 뭐. 겁이 없어요. 긍정적이. 나서가자. 엉금엉금 기어서가자. 눈치대가 지나서가면 악어떼가 나온다. 아, 멋대! 와, 이제 드디어 폭포가 나왔습니다. 어, 보인다, 보인다. 와, 입수하나요? 입수하자! 아, 우와.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여기가 마을 이름이 가르드마우 지역이라서 가르드마우 폭포인데 원래는 폭포가 폭이 좁고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내려오잖아. 가로가 30, 세로가 30m.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말을 잃었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다음 주 인도네시아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래도 이제 폭포 같은 거 쭉 나오죠? 아, 네. 그럼요. 저희는 지체 폭포가 나옵니다. 근데 저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로로 길게 돼 있는 폭포인가요? 이것이 자연이다. 아. 이야, 아, 너무 신비로워. 와! 와! 와, 이런 폭포 진짜 처음 봤지? 내 생애 첫 폭포예요. 진짜 언니랑 친구하기 잘했다. 우리 바로 입수할까요?